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한테 좀 초보자를 위해서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주식 초보자도 있지만 재무 분야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매출의 중요성, 매출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유보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 따따따.fss.or.kr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상장기업의 정보가 다 있습니다. 제일 알게 우리가 공시를 알고 싶죠. 공시를 치시면 전자공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사가 다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넷마블로 한번 쳐볼까요? 넷마블 알고 싶습니다. 땅 치면 넷마블에 대해 검색 부르면 넷마블의 공시가 유가증권 시 이게 유가증권 시장의 기는 상장 안된 회사들입니다. 상장 안 되는 회사를 넷마블 계열사들 많군요. 유가증권 시장에 클릭하고 찾으면 나와라.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유보율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나와라. 자, 나오죠. 자,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 시스템은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 대조표가 나오죠. 벌써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사회학과 졸업입니다. 저도 경제학과 졸업이 아닙니다. 자, 유보율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유보율은 결국 회사 내뭐 대충 아시죠? 뭐가 돈이 얼마나 있냐, 아니면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얘기인데, 자, 계산 한번. 자, 여기 보면 자, 자본 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보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이는 자본 총계에다가 자본금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와 4조 7062억이군요. 거기다가 85억, 86억을 빼야 되는군요. 그러면 4조 7062 빼기 85.7 하면 4조 6976억이 남. 이거를 갖다가 자본금으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하죠? 나누기 85.7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는 54,815%. 자, 이게 넷마블의 유보율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께 제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카페분 제가 일일이 리포트를 다 씁니다. 모든 자료들이 제가 만드는 수제 자료들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습니다. 제가 또 주식 경험이 32년째니까 1988년 1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로급이죠. 자, 예를 들어 주가에 어떤 열 넷마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으니까. 자, 넷마블의 유보율이 54,000%,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보율이요, 경험적으로부터 4,000% 정도가 요즘 기준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 이상이면 상당히 주가에 탄력을 줍니다. 그래서 4,000% 미만이면 뭐 그렇게 영향을 안 주던데, 이상이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악재가 났을 때 버티는 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일반 그에 비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 호재 같은 게 보일 때는 주가 탄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결국 뭐냐면 회사 안에 유보율이 이거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한 54,000% 되니까 이 회사는 좀 어려워져도 버틸 수 있어, 버틸 체력이 있어. 그리고 좀잘 되면 한 방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금이 또 86억에 불과하니까. 자, 그러면 넷마블 한번 상반기 실적을 볼까요? 올 상반기 매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 좋죠. 이 순익도 41% 줄어서 주당 순익이 1,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뭡니까? 한 9만은 하나요?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810판으로 넷마블 주가 한번 직접 보시죠. 88,400원이거든요. 88,400원인데 좀 전에 얼마였습니까? 1818원이었죠. 1818원, 88,400원, 1800. 그럼 BR이 얼마입니까? 48배입니다. 48배. 어휴, 이 회사 엄청 고평가 받고 있네요. 시장 평균이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48배나 주면, 이 회사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게 유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보율이 높으니까, 얘는 매출도 제자리 걸음이고, 지금 순익도, EPS도 순익도 줄고 있지만, 얘는 한 방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잘 버팁니다. 시장 평균보다 이렇게 PER이 높게, 결국 PER이 높다는 거는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PER도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넷마블 같은 회사는 게임이 하나 터지면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뭡니까? BTS 월드 방탄소년단 게임 실패를 했죠. 이번에 킹 오브 파이터스 올스타일 괜찮았고 7개 대제도 성공했는데 그 역적인 BTS 월드가 안 되면서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세력까지 공격받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PER이 48배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럼 주가에 좀 강한 거는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전의 얘기입니다. 휴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휴젤 제가 이것도 업데이트 한번 해야 되는데 휴젤이 자 유보율이 35,000 잘때 엄청납니다. 자본금도 22억밖에 안 돼서 이건 정말 한방 있는데 자 휴젤 한번 볼까요? 휴젤이 막 곤두박질 쳤습니다. 막안 좋았습니다. 왜냐? 2018년 상반기부터 뭔가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막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런데 계속 이 아시겠지만 보톡스 쪽은 계속 안 좋은데 무슨 변화가 이때 무슨 4분기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2018년 3분기까지는 계속 매출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4분기에 들어 이때가 뭐냐면 보톡스는 여전히 힘든데 화장품이 중국에 잘 팔렸습니다. 웰라주. 웰라주 원 키트, 원데이 키트, 이거 여자들의 어떤 피부 관리하는 것들. 이게 잘 팔리면서. 근데, 이 화장품이니까 영업이익률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3분기를 저점 4분기에 돌아서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보톡스에 비해서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3분기를 저 4분기에 돌아섰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2018년 4분기에 볼까요? 자, 3분기까지 9월까지 7, 8, 9, 9월까지 엉망이었다가 자, 10월에 쭉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면세점에서 웰라주가 잘 팔아요. 근데 사실 보톡스가 안 되는데 웰라주 잘 된다고 해서 뭐 주가가 얼마 가겠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뭡니까? 22만 7천원 갔던 게 40만원까지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습니다. 이게 웰라주 화장품에 대한 매출 증가이.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유보율이 높은 종목은 뭔가 호재가 터지면 생각보다 주가 반응이 훨씬 크게 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율 높은 종목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아도 주가 반응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지금 제일 그런 것 중에 좀 아쉬운 종목이 컴투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컴투스도 유보율이 10%가 넘는데 이 회사는 해도 좀 너무해. 하는 게임마다 족족망하고 써무너져 하나 가지고 버티니까 최근에 공매도 세력까지 붙었는데 이런 회사는 유보율이 10% 넘기 때문에 게임 하나만 터지면 쭉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뭐가 터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유보율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보율이란 것은 주가 악재 때 버티게 하는 힘,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는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회사가 BTS 월드가 망해도 여전히 PR이 40배 이상 받는 이유도 유보율이 3만%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 유보율 높은 종목이 보통 삼성전자를 빼고는요 자본금이 다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작으면서 유보율이 높은 종목은 늘 항상 관심을 두시고 그 회사 늘 체크를 하셨다가 뭐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 그래서 유보율은 그렇게 활용하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